얘가 10번 중에 9번은 안 만졌어야 됐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옆에 그냥 있으면서 냄새만 맡게 해주세요. 그럼 돼요. 기다림과 친화가 됐을 때 터치가 중요하고, 빨리 친해진다고 만지는 것은 그거는 자칫 반려견이 느끼기에 정말 성추행으로 느낄 수도 있다. 인천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들깨 출몰 민원이 잇따르자 한 마리에 많게는 50만 원씩 비용을 주고 업체들이 이 들깨를 잡도록 하고 있는데요. 배고파서 왔어. 너 맨날 밥 먹으러 왔었지? 아줌마가 너 여러 번 봤어, 밥 먹으러 온 거. 들어가 볼게요. 릴리고요. 이 친구가 그러면 그 인천에서 떠돌이로 했다가 구조됐다. 지금부터 벌써 떠는데? 와, 많이 떤다. 알았어. 릴리 많이 떠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떠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등 보면서 걸어주기예요. 절대 정면으로 걷지 말고. 항상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 여기 자체가 정면으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정면으로 항상 들어와 보시겠어요, 대표님? 이렇게 정면으로 들어오는 순간 얘한테 공격이거든요. 이렇게. 소심한 친구는 항상 뒤로 해서 천천히. 그래서 그렇죠 이래야 들떨어요. 방금 보면 방향이 좀 작죠? 옆에 한번 잠깐 앉아 보시겠어요? 네, 그냥 천천히 앉으시면 돼요. 그렇지. 그리고서 얘가 지금 왜 떠는지 알아요? 항상 사람은 어떻게 한다? 만지려고 해. 얘가 10번 중에 9번은 안 만졌어야 됐어요. 얘가 그 경험 있잖아요. 만지는 거에 대해서 안 떨어요. 근데 항상 들어올 때마다 만지려고 하고, 눈 마주치는 것도 스킨십인 거 아시죠? 반려견한테. 근데 눈 마주치잖아요. 이거 자체가 모든 게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끔은 10번 중에 9번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옆에 그냥 있으면서 냄새만 맡게 해주세요. 그럼 돼요. 안 떨어요, 지금. 안 떨어요. 아, 원래 이런 적 처음이에요? 계속 떨었어요, 들어오면? 그냥 간단하다니까. 사실 반려견의 시그널을 알면은 너무 쉬운데, 그동안 아마 견사 시설이기 때문에 확확 들어왔을 거예요. 천천히, 그리고 눈 보지 않고 등 보이고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릴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면서 오늘 배우신 거를 좀 터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기대 있어요, 저랑. 이 정도도 스킨십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떠는지 안 떠는지 모르겠어서 지금 떨고 있나요? 안 떨어요? 오케이. 꼭 손으로만 스킨십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그냥 이렇게 기대서, 이것도 스킨십이에요. 이거 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손도 되는 거고, 손 이제 나중에 이 줄로 손을 묶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묶어. 묶고서 이러고서 스킨십 할 거예요. 이 줄에 적응되게. 그렇게 하다가 줄로 스킨십 됐을 때 하다가 그때 이제 목줄을 하는 거죠. 털컷 터치 살짝만 해볼까요? 털컷 터치만. 옳지, 칭찬하면서. 그렇죠. 괜찮아. 옳지. 잘했어. 옳지. 그거를 살짝 목줄로 바꿔주세요. 털 촉감으로 그 줄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그걸 느끼게 해줘야지. 그렇죠. 이제 그 줄을 천천히 빼셔서 조금 길게 해서 줄로만 터치 한번 해보실까요? 오케이. 그 줄로 입 주변도 살짝 터치를 해주세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 한 번 좀 더 그걸 다 풀으셔서 아까 저처럼 무게 걸어보실까요? 좀 크게 해서 이제 걸어주세요. 살짝 천천히 걸어주셔야 돼요. 아까 저처럼. 그렇죠. 만지면서 천천히. 긴장하지 마시고. 하면 살짝 들 거예요.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넣으시면 돼요. 그렇죠. 천천히. 옳지. 터치. 그렇죠. 천천히요. 오케이. 좋아요. 됐어요. 당분간 이것까지만 했어요. 저희는 이제
너무 예뻐해주고 싶고 너무 겁을 내고 하니까 좀 더 빨리 친숙해지고 싶어갖고 일단 들어가서 무조건 만지고 이뻐라만 해줬는데 그게 오히려 릴리한테 독이 됐다는 걸 지금 알았고. 기다림과 친화가 됐을 때 터치가 중요하고 빨리 친해진다고 만지는 것은 그거는 자칫 반려견이 느끼기에 정말 성추행으로 느낄 수도 있다. 오늘 이렇게 런센터 제가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오늘 훈련 받아보시니까 좀 어떠신지. 네. 아직 처음이라 저는 모르겠지만 네네. 계속 반복 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많이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고 피드백 많이 받아서 직원들하고도 함께 공유를 해서 맞아요. 네,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 네.